오셨고 더군다나 요즘 방송에서 책이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뭐죠 이름이? 아 나시죠? 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것을 계기로 여주에 더 많은 자랑거리가 홍보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주시는 여주 농산물과 아름다운 여주 경관을 마음껏 자랑해서 여주에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실 수 있도록 또 여주에 와서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주시 의회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 같이 행복하고 기쁜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국의 문화관광부 유망축제가 우리 3년 동안이고 경기도 10대 축제로 했던 오곡나루 이 나루가 오곡나루가 아니라 오곡이라는 것은 쌀 보리 공조 수술에서 풍년을 지향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각해 행복하고 건강하고 올해는 좋은 행운이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KBS의 박원식이 같이 삽시다만 같이 배운 곳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오곡나루 축제를 통해서 더욱더 오곡나루 축제가 세계로 미래로 살아가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박원순 선생님의 덕담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지삽시다 팀 이 자리에 함께해서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로 띵까띵까 하는 소리 또 흥에 겨워서 박자 맞추고 좋았었습니다. 아유. 여주 아, 이 여주에 와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여지껏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 좋은데 얼마나 좋은지 쭉 두고 볼 거예요. 왜? 아까부터 그래. 정말 오늘 야, 날씨도 야, 너무 좋고 찍어서, 이런 날씨에 핸들을 찍어야지 어떻게 좀 만들고 찍어요. 농작물이 잘 됐나 보나 봐요. 이게 말이 안 나오네. 그래서 오늘 오곡 나루 축제에 또 새로운 그 저기 뭐라 그랬지?
청룡, 쌍룡, 예, 그거 예, 줄다리기도 오늘 처음 봤어요. 저는 실제로 하여튼 좋은 고장에서 좋은 농작물도 이렇게 또 풍성하게 나고 우리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에서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재밌고 추억이 좀 많이 쌓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마이크가 좋으네요. 네, 감사합니다.